안녕하세요. 별바라기 TV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힐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을 DJI 드론으로 공중 탐방하였습니다. 금정역 힐스테이트는 현대건설에서 시공합니다. 아파트 843세대 전용 72.73.84제곱미터 평형 구성입니다. 오피스텔 639세대 전용 24에서 84제곱미터 평형 구성입니다. 총 세대수는 1482세대입니다. 최고층 수는 49층이고 총 5개동이 시공됩니다. 특장점은 현대건설이 짓는 판상형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라는 겁니다. 바로 옆에 금정역을 끼고 있는 초역세권입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남향, 남서향, 남동향입니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대부분의 호수에서는 주망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정역은 1호선, 4호선 환승역이며 GTX-C 노선 호재의 역입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로 금정IC, 산본IC 이용이 편리합니다. 공사 현장 위로 가로질러 가보겠습니다. 안양범계역 주변과 저 멀리 관악산이 보입니다. 조그마한 동산에도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평촌 어바인 퍼스트 단지도 보입니다. 사업지 주변에는 안양 IT 단지, 유통 단지, LS 그룹, 다운 전선, LG 연구원 등등 기업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금정역 역세권의 우뚝 솟은 힐스테이트는 군포의 랜드마크 건물입니다. 금정역 힐스테이트 주변 모습입니다. 금정역 역사입니다. 201동 오피스텔 동입니다. 대부분의 주상복합은 탑상형으로 많이 짓는데 금정역 힐스테이트는 전세대 판상형 맞통풍 구조의 설계입니다. 오피스텔 고층부에서 바라본 중앙권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고층부는 안양 시내와 관악산, 산본 시내 등을 훤히 내려다보는 조망권입니다. 이상으로 금정역 힐스테이트 공사 현장 탐방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